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 말미암아 자기와 함옥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먼이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복음과 우리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보다 말씀보다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또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구속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더 알아가시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인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이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곧 제사함을 얻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은 사단의 노예 신분에서 또 세상의 틀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품속인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또 방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일 속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은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태어난 이 영적인 신분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라는 것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태어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현재를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그 운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품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세상 품조를 따르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를 통해서 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언약 따라서 또 말씀 따라서 살도록 바꿔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제 속에서 이 가정과 가문 속에 대물림되는 문제 속에서 살면서 고통받다가 또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세계 보고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시고 또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주권들이나 또 총,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는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세밀하게 붙들고 있다는 말씀이면서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인생과 오늘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와 이 몸은 뗄수 없는 관계죠. 머리가 없으면 몸이 살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와 우리는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이면서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19절에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슨 10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하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10편, 23편을 고백한 장소가 왕궁에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2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고자 쫓아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한, 것,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중심 속에 있었던 진짜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도님들이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송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부딪혔던 이 단어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삶이 없는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우리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어, 말씀 말, 마,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란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불신자에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어, 신앙 생 믿음이 없이 이 신앙생활하는 기존 신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병원그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교회 그 어떤 한 성도분들이 성도 성동, 성도님이 지역에서 캠프를 하다가 만나게 되어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이세 가족 반, 이 4주 반을 마치면서 이 교회화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인이 어한 2년 전에 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 요한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 지역 정도사님과 또 우리 지역장님들과 함께 병원에 이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알고 보니까 우리 그 누워 계신 우리 아내분이 일반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우리 지사님이었습니다. 뭐 새벽에도 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또늘 가시는 뭐 그런 지사님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혀 모르고 또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는 어, 이길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 그리스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또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되게 어 표정이 우울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참 감사하게 웃는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게서 하실 역사들이 어 기대가 되어지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 하는 지분을 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들이 그리스도가 참된 구속 주시고 또 창조 주시고 또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시는 것을 믿고 누리는 손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흔들리고 있는 이골레세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일꾼이란 것은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결코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소론적인 것을 가지고 흔들리라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이 복음의 일꾼이 어떠한 어, 특정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례님들, 우리 성례님들도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두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복음의 참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